안녕하세요.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호흡을 나누고 움직여 보면서 몸과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며 스스로를 잘 알아차리고 또 돌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진심을 다 해보기로 해요.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리에 한번 편안하게 앉아 봅니다. 오늘의 몸 상태와 마음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습관적으로 자리에 앉고 또 정해진 규칙대로 수련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게 규칙을 지키는 나 자신의 매일 달라지는 상태에 대해서도 조금 민감해지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앉지만 오늘의 몸 상태가 어떤지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몸을 만나듯 그 자리에 단계적으로 앉혀주세요. 필요한 도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져오시고 불편한 곳이 있다면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코로 한번 숨을 깊게 채워 넣어 봅니다. 오늘 숨은 어디까지 잘 들어가고 있는지 또 내쉬어도 봅니다. 답답함 없이 편안하게 다 내보내지는지 그렇게 두세 번 정도 더 숨 쉬어보면서 몸의 느낌을 살펴봐 줍니다. 계속 자연스러운 호흡을 이어가세요. 조금 있다가 눈을 감고 호흡을 할 때 우리는 배 위에 손을 가져가서 가볍게 얹어놓고 시작을 할 거고요. 배에 손을 얹어놓았다 가슴까지 숨 채울 때 가슴 쪽으로 갈빗대를 감싸듯 좀 손을 옮겨주고 또 쇄골, 어깨 쪽까지 숨이 차오를 때 손이 직접 몸을 스쳐도 되고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면 살짝 거리를 두고 공기와 함께 위쪽을 스치듯 쑥 타고 올라가서 쇄골 또는 어깨까지 손을 얹어주세요. 자기 몸에 하는 거니까 스쳐도 괜찮지만 그래도 오히려 너무 방해가 된다면 배에서부터도 약간 5mm, 1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쭉 타고 올라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실지 지금 마음으로 결정을 해두시고 준비가 되시면 이제부터 눈을 감고 저와 함께 호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는 숨이 배로 쑥 들어가서 복부가 부풀어 손과 맞닿거나 아니면 손과 복부 사이의 공간이 조금 줄어든 것 같다라는 느낌 만들어 보세요. 숨을 길게 내쉽니다. 지금은 조금 나눠서 가볼 거예요. 가슴 쪽, 갈비뼈 쪽으로 손을 조금 옮겨서 가까이 놓으시고 숨을 깊게 가슴 쪽으로 채워봅니다. 부드럽게 또 내쉬어주세요. 지금 약간 거꾸로 가고 있죠. 위에서부터 채우지 않고 먼저 아래쪽으로 쑥 깊게 들어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손을 완전히 올려서 가슴 위쪽, 쇄골 정도, 쇄골의 살짝 아래쪽도 좋아요. 짚어놓으시고 숨을 깊게 쑥 마셔서 쇄골의 양옆을 더 넓혀주면 복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길게 내쉬어주고 다시 손을 배로 가져갑니다. 이제는 이렇게 수월한 호흡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끊어서 가지 않고 숨을 복부에 채웠다가 그 숨을 더 끌어올려 가슴을 채우고 더 끌어올려 쇄골까지 완전히 깊게 넓혀주듯 채울 거라서 저와 수련을 계속 하셨던 분들에게는 익숙한 호흡일 수 있지만 처음이시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본인의 몸이 허락하는 만큼, 마음이 허용하는 만큼 합니다. 숨을 가볍게 내쉬어서 준비해 줄까요? 코로 숨을 깊게 마셔 손과 가까이 있는 복부를 먼저 가득 채웁니다.
잠시 멈추었다. 계속 들이마시며 그 숨이 갈비뼈를 가득 채우도록 손도 따라갈게요. 잠시 멈추고 그 숨을 마치 위로 끌어올려 채우듯 쇄골까지 도착하게 해주세요. 완전히 부풀어진 몸을 잠시 바라봤다가 한 번에 코로 다 내쉽니다. 손은 그냥 슥 타고 내려와 다시 복부로 갈게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만 같이 해보고 계속 각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한번숨 내쉬어 준비하고 복부까지 숨을 채웁니다. 가슴까지 끌어올립니다. 더 끌어올려 쇄골이나 어깨까지 숨이 가득해졌을 때 완전히 비워내며 비워내진 숨을 따라 손도 타고 내려와 다시 배에 도착할게요. 계속 이어가 줍니다. 호흡에 익숙해지시면 손을 쓰지 않고 손을 무릎 위에 얹어 놓은 채 해보셔도 좋아요. 그 숨의 길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면 조금 전처럼 손이 가는 방향으로 숨을 보낸다 생각하며 호흡을 이어가시고 괜찮다면 마음속으로 또 감은 채 시선으로 숨의 길을 따라 몸을 사용해 봅니다. 이번 호흡이 마무리되면 다 함께 편안한 숨으로 돌아와 줍니다. 숨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는지도 살피지 않고 또 어디에서 멈추는지, 어디에서 더 넓어지는지 의식하지 않고 한번 숨 쉬어봅니다. 우리가 아주 잠시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만들어낸 호흡의 패턴이지만 어느새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더 넓은 공간으로 또 단계적으로 숨을 채워 올렸다. 또그 길을 따라 길게 내보내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그 공간과 깊이를 충분히 활용하며 잠시 동안 더 편안한 숨을 이어가 줍니다.
편안하지만 깊어진 호흡 안에서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마셔서 척추 한마디 한마디를 일으켜 세워주고 부드럽게 내쉬며 뒷목을 편안하게 놓아줍니다. 그곳에서 눈꺼풀을 들어 올려 깜빡깜빡 움직여주고 준비가 되시면 다시 천천히 고개 들어 올려 정면을 바라본 앉은 자세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근력과 유연성을 조화롭게 사용하며 몸의 좌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요가 동작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블럭 두 개를 저는 준비했는데요. 가능하면 이렇게 두개 준비해 주시고, 블럭을 대체할 뭐 무릎 아래 또손 아래 받치실 수 있는 두께감이 있는 것을 준비해 주셔도 좋아요. 준비되시면 블럭을 앞에 이렇게 두고 무릎 꿇은 자세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어가는 자세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른손 아래에 블럭을 두시고 지금 내려놓은 무릎, 왼무릎 아래쪽으로 블럭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발을 세워 짚으시면 제 오른발에 좀 가려 있을 것 같아서 살짝 다리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무릎을 놓고 이렇게 발볼을 세워서 짚으시면 높이가 자연스러워요. 정강이가 뭔가 바닥과 평행을 이루는 느낌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내려놓으시면 살짝 골반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맞는 느낌이에요. 오른손 바닥으로 블럭을 아주 깊게 밀어내고 양쪽 발도 힘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조금 동등하게 밀어내려고 해보세요. 잠시 숨 쉬어봅니다.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두 발볼 깊게 누르고, 손도 꽉 누르고, 등이 뭐 살짝 동그래져도 괜찮아요. 약간 비뚤어져 있을 수 있어요. 위쪽으로 쑥 들어 올려주세요. 지금 모양이 비뚤어져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대신 힘이 동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봅니다. 숨한번더 깊게 마셔보고,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을 들어 올려서 이왼 무릎이 있는 위치까지 가져와 볼게요. 골반은 조금 나란하게 두려고 노력해 보세요. 천천히 다시 내려두고 숨 마시고 내쉴 때 골반이 가능하면 나란하게 하면서 오른 무릎을 좀 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조금 힘이 들죠? 양손 잘 누르셔야 돼요. 마시면서 내려놓고 다시 내쉬면서 들어 올려봅니다. 거기에서 잠시 유지하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왼발 꽉 누르고 이제 오른 무릎을 옆으로 열어볼게요. 왼발 계속 누르세요. 오른 무릎을 골반 높이 가까이까지 한번 가져와 볼때 양손으로 바닥을 아주 꾹 눌러 짚으세요. 완전히 들어 올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왼발을 더 깊게 누르고 양손 꽉 눌러주세요. 천천히 다시 왼 무릎 높이까지만 가져와서 이제 발도 뗐어요. 거기에 잠시 있으세요. 셋. 손 누르고 발안 닿았어요. 둘. 왼발은 꽉 눌러요. 하나. 천천히 다시 오른발, 오른 무릎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숨 쉬면서 호흡을 조금 가라앉혀 주세요. 편안한 숨 쉬어주고, 이제 두손꽉 누르고, 두발꽉 누르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무릎만 들어 올려서 골반은 조금 나란한 느낌으로 두세요. 두발다 눌렀어요, 이번에는. 숨 마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손 깊게 눌러, 왼손을 오른손 옆으로 가져오는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어깨가 빠져나가 있는데 제자리로 쑥 집어 넣어준다는 느낌이에요. 마시며 내려놓고 내쉬며 등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왼 어깨를 제자리로 가져가준다라는 느낌. 지금 뒤에서 두발꽉 누르고 있다면 엉덩이에도 힘 들어가요.
마시며 내려놓고 한번더 내쉬면서 지그시 어깨를 제자리에 집어넣어 주듯 가져와서 숨 마시고 여기 계셔도 돼요. 여유 있으시다면 오른 무릎을 살짝 더 왼무릎 옆쪽으로 가져오는 느낌으로 오른 발끝도 들어주세요. 둘, 하나. 천천히 내려놓고 발 내려놓고 그대로 왼 발등을 바닥으로 한번 낮추어 주세요. 오른 발볼은 세워 짚었고 왼 발등은 바닥을 향해 내려놓았어요. 아주 조심히 상체를 들어 올려 이렇게 한쪽 다리가 좀 높은 무릎 꿇은 자세로 와서 정강이도 블럭의 모서리에 눌리고 있어요. 일부러 자극을 주고 있어요. 뒤꿈치 위에 엉덩이를 지그시 내려놓으면 두 발이 각각 다른 모양에서 뒤꿈치 위에 엉덩이가 있어요. 숨 쉬면서 좌우로 조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 줍니다. 여기에서 필요하면 손목의 움직임도 조금 만들어서 편안하게 해주셔도 되지만, 만약에 아까 손목에 기대시지 않고 손 전체를 쓰셨다면 손목이 그렇게 불편할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손목이 너무 불편하다면 반대쪽 하실 때는 손가락 전체까지 다 힘을 쓰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천천히 손 짚으며 엉덩이 조심히 들어 올리면 이제 블럭의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오른 무릎 아래로 가져가고 엉덩이 조금 움직여 보고 손의 너비도 조정하고 양쪽이 또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서 오른발 꽉 눌러 짚고 준비가 되시면 숨을 깊게 마시면서 등을 조금 크게 열어주고 내쉬는 숨에 오른발볼, 왼발볼 꽉 눌러 짚으세요. 골반이 뭔가 약간 비틀어진 그 느낌이 지금은 맞아요. 그렇지만 힘을 균등하게 사용하는 데에 집중해 줍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손도 누르지만 복부의 힘으로 왼무릎을 들어 올려 오른무릎 쪽까지 갈때 골반이 휘청하지 않도록 힘을 잘 조절해 끌어올리며 골반의 느낌을 조금 나란하게 하려면 배꼽을 완전히 끌어당기고 계셔야 돼요. 천천히 내려놓고, 다시 내쉴 때 전체 손을 다 밀어내며 힘이 있게 끌어오세요. 내려놓고 세번더 합니다. 셋. 내려놓고 둘. 손더 누르고 등도 커지게 할게요. 하나. 가지고 내려오면 잠시 숨한번 고르고요. 깊게 마시고 내쉴 때 다시 한번 꽉 눌러 무릎을 먼저 뗀 다음 거기에서 발도 들어 올려 이제 왼발은 바닥에서 완전히 떨어졌어요. 어깨에 기대지 않도록 깊게 눌러 등을 펴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오른발 꽉 눌러 짚고 왼다리를 옆으로 골반 높이 정도까지 들어 올립니다. 너무 높을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서 힘 쓰면서 머물러 줍니다. 다섯. 넷, 오른발 누르고 배꼽 끌어당겨요. 셋, 손 전체 짚으세요. 둘, 하나. 천천히 다시 한번 내려놓고 다시 숨 쉬어줍니다. 이제 발 내려놓은 채로 팔을 움직여 볼 거예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왼손 누르고 오른쪽 등을 움직이는 느낌보다는 오른 어깨를 조금 제자리로 가져갈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팔 전체에 힘 많이 들어가요. 마시며 내려놓고, 내쉬며 가져오고, 마시고, 내쉬고, 들어 올릴 때 왼손목에 기대지 않도록 왼손 전체 쓰세요. 세번더 해볼까요? 셋, 둘, 하나. 자, 잠시 멈추어서 또 숨을 한번 고르고 깊게 마셔주고
내쉴 때 오른손 들어 올려 양손 나란히 둡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여유 있다면 배꼽 끌어당기며 왼무릎을 바닥에서 떼줍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아직 더 여유가 있다면 오른발 누르고 왼발을 떼내서 거기에서 유지합니다. 다섯. 마치 오른손 아래에 바닥이 있는 것처럼.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손 내려놓고 발 내려놓으면 오른 발등을 펴서 뒤로 물러나서 다시 오른 발등에 깊은 자극을 주며 왼발 뒤꿈치는 세워서 그 위에 엉덩이를 내려놓은 자세로 앉아서 조심히 오른쪽으로 조금 더 체중을 실어 보세요. 숨 쉬어줍니다. 한꺼번에 확 내려앉는 느낌보다 조금 움직여 보면서 정강이 위치도 필요하면 블럭을 살짝 조정하면서 부드럽게 점점 내려앉듯 대신 허리를 무너뜨려 내려앉는 게 아니라 척추는 길어지지만 그냥 중력의 몸을 맡기다 보니 무게가 점점 실리는 그 느낌에서 그냥 기다리셔도 좋고 필요하면 지그시 눌러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주셔도 좋아요. 숨 쉬어줍니다. 다섯 호흡 정도 깊고 길게 해주세요. 내쉬는 숨에 한번더 부드러운 무게가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또 어느 발가락 하나가 좀 가벼운 느낌이라면 손을 써서 그 부분을 만져서 조금 더 깊게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한번더 깊은 숨 쉬어주고 천천히 조심히 빠져나오며 손으로 바닥을 짚어주세요. 엉덩이도 들어 올리고 블럭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두 무릎 정강이 바닥에 내려두신 채로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주고 블럭을 중간 높이로 만들면서 어깨 너비 정도로 두시고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손가락 끝 꼼지락 걸어가며 몸을 낮추어 볼때 필요하면 조금 더 멀리 보내서 팔을 아주 길게 써주세요. 더 자극이 필요하면 더 가셔도 되고 너무 많이 갔다면 조금 당겨 오셔도 좋아요. 조절하면서 블럭을 완전히 감싸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고개를 내려놓을 때 완전히 안 닿아도 좋으니까 왼쪽 귀나 뺨에 가까운 쪽이 바닥에 닿으며 꼬리뼈는 뒤쪽 바닥으로 아주 깊게 낮춰지는 모양의 아기 자세에서 두번 숨쉽니다. 깊게 마시며 등을 더 넓혀주고 내쉴 때한번더 손이 꼼지락 겨드랑이 안쪽이 길어져요. 둘 하나 마시며 천천히 고개 돌아와 내쉴 때 반대편으로 떨어뜨리고 세번 숨쉽니다. 셋 필요하면 손더 꼼지락 둘 엉덩이 조금 더 낮추어주고 천천히 고개 들어 올라와 다시 한번 바닥을 바라보면 코끝을 쇄골 쪽으로 쑥 당겨 고개 한번 숙여 뒷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다시 천천히 고개 들어 올리며 한손한손 짚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상체 일으켜 앉아줍니다. 이제 엉덩이를 한쪽 바닥으로 내려놓으면서 한발한발 교차해 다시 정면을 바라본 앉은 자세로 돌아오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깊은 호흡과 움직임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시간을 또 다가올 내일을 좀더 단단하게, 유연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